아, 머리를 만져야 돼? 오케이. 잘했어. 본인, 잠깐만 줘. 본인이 왜 머리 만졌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아까 손이 왔다 갔다. 아, 괜찮아. 아까 손이 왔다 갔다고 해가지고. 그래. 거슬렸어요. 거슬렸구나. 본인의 문제, 잠깐만, 자제분 조금만 몇 마디만 더 들어보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 편하게. 손이 왔다 갔다 하면 본인은 마음이 어떻게 돼? 어떤. 다른 사람들이 손을 왔다 갔다 하면 내 머리 건드는 것 같아서 똑같이 머리 건드는데. 그렇구나. 머리 건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단지 머리 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런 촉감이 느껴져? 네. 그런 촉감이 느껴지고 네. 우리가 환청 듣거나 제가 볼 때 환청 듣거나 환시 보는 것처럼 저 친구는 환촉을 느끼는 거죠. 촉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자기 머리에 손을 이렇게 댄 것 같은 환촉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서 나도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네. 본인 마음이 편해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네. 네, 그래, 잘했어요. 그래, 어머님. 저 어머님부터 먼저 잡고. 예, 예. 위에가 좀 그 문제가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예, 지금 저 나이가 지금 24살입니다. 예, 예. 이런 행동을 예. 도대체 언제까지, 몇 살까지 이걸 봐요? 뭐 평생에도 관계 없다 이 생각으로 가시는 게 편해요. 어머님께서 자꾸 그걸 제지시키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지금 자제분한테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제가 볼 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와서 머리에 손 얹고 하니까 남들이 볼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 우리 김재은 선생은 또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자꾸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자체 때문에 자꾸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증상을 우리가 지 의지로 없애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망상, 환청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자꾸 증상을 없애려고 그래요. 증상을 문제 삼고 자 기본적으로 증상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증상이 있으면 약 먹는 거 약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애들마다 달라서 지금 약이 많이 좋아졌지만 약 먹으면 증상이 싹 없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약을 먹어도 여전히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큰 증상은 잡히지만 지금처럼 안 잡히는 증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약으로 잡는 거고 그 다음에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서적 지원 지 마음이 편안하면 증상도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증상도 가라앉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잔여 증상이죠. 잔존 증상 남아있는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을 없애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냐 아니면 다른 게 뭐가 1차적으로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가 그렇잖아요. 저는 조현병 조울질적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병을 볼 거냐 병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거냐 자 병을 봐서 저러면 안 돼 병에 증상이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병을 보지 말고 병을 겪는 사람을 봐라. 첫 번째는 증상을 보지 말고 증상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자제분을 보십시오. 요 이야기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남들처럼 행동하거나 남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지 마시고 그 기대, 그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남의 머리에 손 안 얹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바뀌어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회가 확 바뀌어서 인사법이 머리에 손 얹는 거다. 서로 만나면 잘 있었어요. 머리에 손 얹고. 그러면 저 머리에 손 얹는 행동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 증상 중에 남아있는 잔여 증상, 잔존 증상 중에 문제시 삼아야 되는 건 어떤 증상만 문제시 삼아야 되느냐 생명에 관계 있는 거.
저 증상 그냥 놔두면 좀 잘못하면 자살한다. 예를 들어서 증상 환청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뛰어내려라 라고 지시하는 환청이 있어요. 네가 여기 뛰어내렸을 때 내리면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라든지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도 남은 죽지만 너는 안전하다.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하는 환청도 있고 차에 길 가는데 차에 뛰어들어라라고 지시하는 환청도 있어요. 이런 환청들은 매우 위험하죠. 잘못하면 그 환청을 본인이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즉 환청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목숨이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나 아니면 타인의 생명 칼로 찔러라 누구를 죽여라 이런 환청도 있는 친구들이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생명과 관계된 이런 환청, 환시, 망상 요거는 우리가 제지하고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으로 안 써진다 달리 방법이 없다 밖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지금 언제 자살할지 언제 살인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때 할 수 없이 강제로 입원을 시킨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자제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 자녀 증상 환초이라든지 나 이거 그리고 대응 행동도 본인이 비교적 적절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남을 환청 느껴진다 해서 가서 패면 어떻게 할까? 패는 사람도 잘못하면 대응 행동이 아니면 남한테 욕하는 우리가 환청 듣거나 환식 때문에 남한테 막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화내고 근데 자제분은 대응 방식이 매우 온건하잖아요. 그래 가서 남의 머리에 손 얹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도 제가 볼 때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손을 얹지만 뭐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미리 양해도 구하거든요. 제가 이런 병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머리를 댄 것 같은 느낌에서 저도 머리를 대야 돼. 그래서 머리를 대려고 하는데요. 하고 야, 미리 자기가 설명하고 머리에 손 얹거든요. 그 상대방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손 얹고 나서도 본인이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이래서 뭐 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손 얹는 거 괜찮아요. 가끔 가다가 자 만약에 우리가 손을 얹는데 정말 한 100명 중에 아주 성격 더러운 몇몇 사람이 손 얹는다고 화를 낼 거예요. 나머지 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대다수 사람들은 손 얹으면 왜 그랬어? 만약에 본인이 먼저 설명 왜 그랬어? 물어보고 본인이 이래서 그랬어요 하면 아 그랬나? 그럼 다시 또 한번 얹어봐. 대부분 이러지 까칠하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행동은 허용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저거를 없애려고 물고 계속 늘어지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첫 단계가 약물 치료 말고 제가 처음에 피라미드처럼 첫 단계가 정서적 지원이잖아요. 정서적 지원이 안 되는데 이 정서적 지원이 기본 출발점이거든요. 그게 식물로 따지면 그게 있어야 그때부터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머니께서는 저 행동은 괜찮다고 하셔야 돼요. 저 행동은 저거 평생 안 없애도 괜찮아요. 저 행동은 갖고 살아도 괜찮은 행동이에요. 평생 갖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제분이 지금 앞으로 본인이 뭘 하고 살 거냐. 아까도 이야기한 꿈.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자기가 노력해 나가게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것 뒷받침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거는 어머니께서 아 이거는 이제 어머님이 막 자꾸 그게 마음에 거슬리면 그 거슬리는 어머님 마음을 바꾸려고 했구나. 내가 도대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자꾸 이게 시비를 삼고 있는지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의 체면의식이에요. 남들한테 체면 깎이는 거가 어머님 싫으신 우리 애가 남한테 이상하게 보이는 게 싫은 그건데 그걸 포기해야 돼요. 우리 가족분들이 체면에 매달려 있으면 애 못 도와요. 우리 가족분들이 체면 중요시하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어디 이런 식당 같은 데 들어가거나 하면은 남들한테 혹시 얘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하면 밑에서 꼬집고 뭐 찌르고 절대로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부모들이. 남한테 이상하게 보이거나 말거나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게 내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식당 가서 오늘 하고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가면 그만인 사람들이고, 설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교육 듣고 지나면 그만인 사람들이지. 서로 뭐 나하고 사업적으로 뭐 우리 애를 내 체면이 깎인다 해서 내가 뭐 집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괜찮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애가 머리를 손을 댔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때 지가 지선에서 수습하려 할 거잖아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화를 푸락 내면은 화를 버럭 내더라도 내가 미리 가서 막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항상 애들이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어릴 때 애 키울 때의 원리로 따지면 지가 가다가 엎어져 넘어졌으면 이게 진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넘어졌는데 클럽 그냥 두면 잘못하면 그럴 때는 가서 그 집에서 이제 아니면 그냥 가다가 넘어졌으면 옆에서 아이 많이 아팠겠네 일어나라 하고 그럼 일어나면 박수 쳐주고 일어나 쫓아와서 울면은 그때 달래주고. 그러니까 지가 남의 손에 머리 얹었다가 상대방이 자기 때 화 막 내고 하면은 지가 갖다 뭐라고 변명도 할 거고 대처도 할 거고 내버려둬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가 그 대응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부모가 나서서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선에서 하는데도 끝끝내 안 된다. 계속해서 뭐 끝이 안 난다. 그때 이제 부모가 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수습하는. 지선에서 안 될 때에 내가 개입하는 거지. 지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들어가서 미리부터 그냥 두면 혼날까봐, 그냥 두면 일이 커질까봐 미리부터 개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니까 저 행동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그냥 딱 제껴버리면 돼요. 선생님 계속 그만해라, 조심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건 없어지는 거는? 안 없어집니다. 그 방법으로는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지지 없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더 심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하지 마라 제지하고 나무라는 방법은 정서적 지원이 깎여버린다고요. 자기 이게 뭐냐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안정시켜줘야 된다 했잖아요. 뇌가 안정이 돼야 되고 몸이 안정이 돼야 되고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고 환경이 안정이 돼야 돼요. 모든 게 차분하게 안정이 되면 편안하면 증상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뇌가 편안하다.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뇌, 몸, 마음.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뇌가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역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뇌도 편안하게 앉아요. 뇌에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약을 먹여서 안 되는 거는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이게 뇌에 가서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당장의 행동을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하게 안정이 되잖아요. 안심이 돼.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하면 저 행동 자체가 저절로 줄어들고 결국은 없어져요. 망상도 마음이 편안하면 줄어들고 없어지고 환청도 마음이 편안하면 저절로 줄어들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방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이라 했잖아요. 증상 자체가 스트레스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스트레스가 본인 입장에서는 손을 이렇게 드는 게 이제 스트레스가 됐다 했지만 보면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다들 대인관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여기 앉아서 몇 시간을 강의를 듣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하여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니까 증상 행동을 가지고 문제 삼을 게 아니고 이거 자체는 아까 제가 연기라 했잖아요. 연기 난다고 지금 연기 흩으려고 할 게 아니고 불을 꺼야 된다. 스트레스, 뭐에 스트레스 받았을까?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주고 낮춰주면 되거든요. 뭔가는 있겠죠. 자기들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뭐 더 조사를 하면 이게 뭐가 자기 나름대로 뭐가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환촉도 느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장은 아니고 뒤에 일이에요. 근데 저 행동 자체를 안 없애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그냥 두고 나중에 지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가 뭐 돼서 되면은 이거를 다뤄서 불 끄는 게 더 중요하죠. 이거를 다뤄야 돼요. 문제시 삼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